Hi, I'm Paul McCartney. I've often said if slaughterhouses had glass walls, everyone would be vegetarian. (2018년) 1년 내에 우리나라에서 도축돼 소비된 동물의 수만 1억 마리가 넘습니다. 죽기 전까지 이들은 계속해서 새끼를 공급하기 위해 강제로 임신을 하고 육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거세를 당합니다. 쌓인 배터리 같은 닭장에서 산란률을 높이기 위해 24시간 조명을 받습니다. 그렇게 평생 알을 낳다 다리가 골절되고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 서로 공격하기도 합니다. 온 몸에 피를 빼는 방열 작업 동안 기절이 제대로 안 되거나 다시 깨어나 의식이 있는 채로 도살되는 개체는 10%를 넘습니다. 과정 자체는 한 번도 이렇게 된 거 본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심각하게 영화에서 본 적 있는데 그런 동물들 막 모아놓고 막 못 움직이게 해가지고 이렇게 막 키우더라고요. 넷플릭스 영화 중에 옥자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 보면서 좀 더 확실히 직관적으로 알게 된 것 같아요. 맛있으니까 다들 먹지 않나요? 고기를 안 먹으면 원만한 사회생활이나 폭넓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점도 있는 것도 같고 공장 시스템 속에서 고통받는 동물들의 모습을 영상 하나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오늘날이지만 이러한 충격이 소비로 이어지기란 아직 어렵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월간 비건 잡지의 이향재 대표님을 만나 뵙습니다. 우리가 근대화가 빨리 이루어지고 사실은 그 시대에 정말 끼니거리가 없어 굶고 살다가 갑자기 어쨌든 경제가 발전하면서 다들 먹고 살만하게 됐고 이제 가난했을 때 먹지 못한 게 고기, 우유, 달걀 이런 것들이잖아요. 조금 살게 되면서 고기를 막 먹기 시작했고 또 거기에 플러스돼서 그 관련된 산업들이 엄청 크게 발전을 했죠. 급격하게 경제가 성장하면서 고깃집이 늘어나고 고기는 우리 생활에서 필수적인 음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고기는 좋은 것이라는 신화에 둘러싸여 어른이 된 후에도 이 신화는 우리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학 내에서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과 더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사실 육식 소비 강제 성장으로 인해서 급증한 것이 맞지만 그게 정말 맛있는지 아니면 맛있게 비춰서 맛있는지에 대한 개인적인 고찰을 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우리 식탁으로 오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는지는 완전히 지워진 채로 이제 그 빨간 단면이 어떻게 맛있고 어떻게 구워지는지만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미디어의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디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과 관련해서 운영되는 체제잖아요. 그럼 미디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광고인데 광고비를 지불하는 업체나 그런 단체, 회사들은 대부분이 육가공업체라든가 이런 데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또 전 세계적으로도 이 축산업계, 육가공업계가 엄청난 파워 압력 단체예요. 우리는 그 마케팅에서 말하는 고기를 먹어야 하고 또 그걸 먹어야 건강해지고 키도 큰다는 그 단백질 신화에 순회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건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비슷하다고 보고요. 특히 우리나라는 좀 더 그 부분에 심한 것 같아요. 왜냐면 미디어 세력이 어떻게 보면 약하다고 해야 되나? 미국에 있는 그런 오래된 100년 넘은 미디어 업체들하고 비교하면 우리나라 미디어들은 역사도 짧고 좀 약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광고주한테 많이 휘둘리고 거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제대로 된 팩트를 전문가, 특히 의사들이나 학자들도 얘기할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우리는 꾸준히 그런 교육과 또 가정의 부모님 말씀과 그런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동물성 단백질 신화에 매몰되게 되고 거기에 설득당하게 되는 거죠.
미디어와 자본주의의 늪에서 동물들의 권리는 그렇게 지워져 갔습니다. 한국민법 제98조에서 동물을 물건으로서 정의한다는 것 또한 지워진 권리를 보여줍니다. 동물에게 물건이 아닌 제3의 법적 지위를 부여한 독일과는 상반된 조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0년 동물을 향한 이러한 우리의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국을 휩쓸면서 정부가 다 살처분하라고 명령했던 무조건적인 살처분 방식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축 천만여 마리가 산채로 땅에 묻혀야 했던 그 해의 겨울. 그들은 생명이 아닌 상품이었습니다. 이 끔찍한 학살을 불러온 구제역의 원인을 단순히 외부에서 온 바이러스만으로 간주하긴 어렵습니다. 첫 번째, 동물들이, 가축들이 병에 걸리는 거는 집단사육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집단사육을 안 하고 대부분 좀 넓은 땅에서 이렇게 놔서 키우는 닭이나 돼지나 소들은 그렇게 AI라든가 그런 구제역 같은 게 많이 걸리지 않거든요. 사람도 그렇듯이 처음에는 엄마 초유를 먹고 튼튼하게 자라야 되는데 소를 예를 들면 송아지 태어나면 엄마 젖을 못 먹고 바로 젖을 떼버려요. 떼버리고 그 엄마 젖은 우리가 먹는 우유를 짜야 되고요. 송아지는 우유를 가공해서 만든 분유를 먹고 자라는 거예요. 또 빨리 크라고 성장 촉진제를 막 놔요. 그럼 애들이 덩치는 이만해지는데 면역력이 약한 애들이면 그런 애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그럼 당연히 병이 한 명에 걸리면 다 걸리는 거예요. 돈이 많이 들어서 산채를 묻으면 돈이 안 되니까 땅만 파서 묻으면 되니까 그렇게 죽이는 거고 그게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또 하나가 왜 또 살처분을 이렇게 함부로 시키냐면 그렇게 전염병과 구제역이나 AI가 돌아서 살처분을 시키면 그걸 나라에서 거의 보상을 다 해줘요. 왜냐하면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고 이미 판단이 났기 때문에 국가의 방역 관리가 잘못돼서 그게 병이 돌았다고 이게 증명이 되면 그 살처분한 동물들의 가격을 다 물어줘요. 그다음에 묻는 것도 자기가 안 묻어요. 다 나라에서 나와서 묻어줘요. 그리고 그 땅도 다 나라에서 산 땅에다 묻어요. 아니면 개인 땅에 그걸 묻었으면 그 땅을 보상을 해줘요. 그러니까 농민 입장에서도 손해를 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당장은.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에스컬레이트 돼가지고 살처분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이렇게 생명이 아닌 상품으로서 이들을 바라보는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개인이 할 수 있는 것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개인들이 자기 식생활에서 이런 어떻게 고기가 생산되고 내 밥상에 왔는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고 안 다음에는 사실 고기를 다 안 먹을 필요도 없어요. 당연히 고기를 덜 먹으면 공장에서 키우는 동물을 덜 키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학대받는 동물 수도 줄어들고 또 하나 동물을 덜 키우게 되면 이미 만들어진 축사가 이게 밀도가 넓어지니까 애들도 조금 더 넓은 땅 당장 뭐 도살돼 죽더라도 조금 덜 밀집된 환경에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생기잖아요. 지금 내가 먹는 육고기의 3분의 1만 줄이면 그 결과적으로는 물론 전 세계 인구로 퍼져나가지 않겠지만 그렇게 해서 그게 확산되면 충분히 지금 지구가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건강적인 문제들 동물학대 문제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는 어떤 그 기초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공동체주의 한국인이 보다 익숙하다 보니까 이러한 사회적인 풍토 속에서는 채식주의자가 사실 눈에 가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는 교육이 필요함과 동시에 학교 교육에서는 이제 미디어가 편향적으로 다루는 육식의 신화를 보다 공정적으로 비판적인 의식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가르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식탁 위에 놓였던 그 수많은 생명들에게 그들의 삶을 물은 적이 있으셨나요? 그들의 생명과 존엄에 대한 물음이 이 악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희망입니다.